9월 달에 서울 강남역에서 물난리가 일어났었고 신림동 달동네에서 반지하에 살고 계시는 시민분들이 물난리 나서 일가족이 몰살당했던 사건이 있었죠. 그날 이후로 윤석열 정부는 앞으로 주택을 지을 때 반지하는 절대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정책 대책이 나왔습니다. 미쳤다.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이걸 볼 때마다 윤석열은 참 뭐라고 봐야 되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가집 규수지로 살다 보니까 진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모른다. 아니 그 반지하에 사셨던 그 주민들이 반지하에 살고 싶어서 사는가? 돈이 없으니까 임대 아파트 들어갈 돈이 없으니까 1층, 2층 그것도 저지대가 제일 싼데 물이 많이 들어온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이 없으니까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집을 얻을 수밖에 없는 가난한 시민들이 많다는 거죠. 앞으로는 점점 더 윤석열 대통령이 5년 임기를 채운다면은 점점 더 빈부격차는 심해질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현재 우리 여기 부산이든 서울이든 여러분들이 타고 다니는 승용차 다 팔고 심지어는 대중교통도 이용하지 못할 정도로 여기 서면에서 다대포까지 출퇴근하는데 대중교통이 아닌 돈이 없으니까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는 이런 진풍경이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만큼 서민경제가 파탄된다는 뜻이죠. 윤석열 정부 초창기 때 민영화 움직임이 있습니다. 제가 겪었던 민영화를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저는 25살 때부터 27살 때까지 외국에서 경호원 생활했었습니다. 저는 경호원 생활 그만두고 외국에 여행 갔었는데 귀국하기 전에 이 나라 저 나라 돌아다니다가 미국에서 제가 감기를 앓은 적이 있었어요. 감기를 앓았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감기 한번 걸리면 병원에서 주사를 맞는다 하더라도 뭐 주사 한번 맞는데 아무리 많아야 1, 2만 원 꼴이죠. 약 처방 받아도 한 3천 원인가 그렇고. 근데 저는 깜짝 놀랐어요. 주사 한 방 맞는데 우리나라 또 30만 원이고 감기 한 번 맞는데. 그리고 약국에서 약 처방 받는데 7만 원인가 8만 원 돈이었어. 우리나라 돈으로. 이게 의료 민영화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미국뿐만 아닙니다. 제가 영국에서 맨체스터 시티까지 우리 치면 KTX랑 똑같은 열차. 영국에서 맨체스터 시티까지 서울 맨체스터 시티까지 거리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랑 거의 흡사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부산 시민분들 알다시피 여기 부산에서 서울까지 KTX 타는데 5만 5천 원인가 5만 6천 원인가 그렇죠? 네? 근데 영국 맨체스터 시티에서 런던까지 그 우리로 치면 KTX 열차 이용 요금이 한번 타는데 1인당 25만 원에 30만 원 돈입니다. 이거 버틸 수 있겠어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노동자들 평균 월급이 얼마입니까? 아무리 많아 240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민영화라고 말을 안 했을 뿐이지만 온갖 꼼수를 다 부려서 한전이 갖고 있는 뭐 지분 매각한다 뭐한다 이게 바로 민영화 절차 아닙니까? 맞잖아요. 4인 가족 기준으로 아무리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면 한 달 평균 뭐 3만 원에서 4만 원 돈입니다. 근데 만약에 민영화라면 그 3만 원, 4만 원 전기요금이 20만 원, 30만 원 될 겁니다. 한 달 평균 노동자들 월급이 240만 원인데 아무리 못 벌어야 물론 그보다 더 못 보신 분들도 있죠. 이대로 계속 윤석열이 퇴진 안 하고 이대로 계속 1년 가게 된다면은 그게 바로 현실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윤석열은 자기가 부동산 집값을 잡았다고 아주 좋아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따져보면 여기서 호불호가 갈리겠죠. 왜 호불호가 갈리느냐?
우리 같은 돈 없는 떨어지는 걸 다 상당히 선호합니다. 그러나 집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 집값이 떨어지는 걸 되게 싫어하죠. 1998년도에 일본에는 부동산 버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부동산 버블 사건을 열어 집부자는 물론이고 집 없는 서민들까지도 쫄딱 망했습니다. 세입자들 망하고 쫓겨나고. 쉽게 말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가 지금 한 30억, 40억 한다 그러면은 그건 너무나 우리 같은 서민들한테는 엄청난 큰 액수지만, 그러나 굳이 강남이 아니어도 뭐 강북이든 뭐 영등포든 어디든 서울시내 아파트 평균 매매가가 거의 10억 가까이가 됩니다. 98년 일본에서 부동산 버블 터졌을 때 그 10억짜리 아파트가 90%가 꺼져버렸어요. 1억으로 가격도 뚝 떨어졌습니다. 어쩌면은 우리는 이 촛불 시민들이 윤석열 퇴진을 외치지만 돈 많은 부동산 부자들, 이 사람들, 아파트 부자들은 윤석열을 지지한다, 잘 살게 한다, 이렇게 인식할 겁니다. 근데 결국은 제가 장담컨대 우리 촛불 시민들은 물론이고 오히려 그 부동산 부자들한테 윤석열 맞아 죽을 것 같습니다. 왠지 아세요? 지난 3월 달에 헤럴드 파이낸셜 뉴스에 기사가 났어요. 서울 강남 도곡동 렉스타워 아파트가 30억짜리였는데 그게 16억에 거래가 됐습니다. 50%가 떨어졌죠. 윤석열 정부가 집값을 잡았다고요? 아니에요. 부동산 전책이고 뭐고, 원래 집값은 떨어져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순식간에 떨어지게 되면 부자들한테 반란을 이렇게 되는 거고, 우리 같은 서서히 천천히 내려가야지만 피부에 와닿지 않고 부동산 버블이 안 무너지겠다 그 느끼지 않는 만큼 서서히 내리는 것이, 그게 어떻게 따져보면 부동산 개혁이고 그런 거죠. 근데 핵폭탄이 터지듯이 이렇게 딱 떨어지게 되는 순간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부자들, 아파트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은 그분들도 아마 들고 일어날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장담컨대 내년 3월달 기준으로 아마 그게 터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석열이라는 이 무능한 사람 때문에 지금 외국인 투자들이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저도 외국 생활 해봤죠. 외국인 지인들 중에도 우리나라에 투자하신 분들이 많은데, 김건 주가 조작 사건이 우리 언론에서는 제대로 공론화가 되지 않고 있지만은 외신에서는 상당히 그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어요. 영국 BBC라든가 홍콩 사우스 차이나도 마찬가지. 특히나 홍콩 같은 경우는 홍콩 반환 이전에 영국 자본이 대규모였지만 지금은 한국이 아무리 BTS가 공연을 잘하고 아무리 한류 문화가, 한국인의 금지가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윤석열 대통령 임기 5년을 그대로 놔뒀다가는 우리는 서민 경제는 물론이고 그동안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아이돌 스타라든가 한류 열풍마저도 싹 다 그냥 우리는 이뤘던 것들 다 후진국수를 가립니다. 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두려울 건 없습니다. 왜냐? 여기 아까 계신 분들은 여기 12구 참사, 뭐 세월호 참사 이걸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서민적으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 우리 서민의 피부에 와닿는 것들도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과연 민영화가 좋은 건지. 민영화는요, 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전부 다 실패한 정책입니다. 왜 실패한 정책을 왜 굳이 윤석열 정부는 하겠다는 건지 난 도무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또 하나 민영화의 파열을 얘기할까요? 일본을 얘기해드릴게요. 일본 도쿄에서 오사카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 거리입니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여러분, 승용차 타고 부산에서 서울까지 고속도로 톨비 요금이 한 2만 원도 내죠. 근데 만약에 고속도로마저 민영화되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 톨비 2만 원인 게 20만 원으로 뻥튀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주민들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야, 윤석열 정부 들어가기 전에 마음 놓고 주말에 뭐 강원도로 놀러 가든 뭐 제주도로 놀러 가든 값싸고 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 여행의 자유조차도, 일본은 여행의 자유가 있지만 여행을 마음 놓고 하고 싶으면 우리는 그 여행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싶으면은
이제 또 다른 것도 많지만 우리도 한번 저 윤석열 정부와 이 관료들이 이 꼼수를 부리지 않도록 민영화라고 말을 안 했지만 이 민영화 온갖 장난질과 말장난을 통해서 이 꼼수 부리는 거 우리는 철저하게 감시하고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 외치겠습니다. 마지막 외치고 이 연단에서 나가겠습니다. 온갖 말장난 꼼수 부리지 말고 실질적으로 입으로 민영화라고 말을 안 했지만 사실상 민영화 정착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지금 당장 끌어내려야 된다. 할 줄 아는 거 술 먹을 줄 술만 먹 할 줄 아는 거 술 처먹는 밖에 모르는 인간. 내가 소주 사줄게. 풀코스로 사줄게. 당장 내려와. 이상입니다.